소풍 가자.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어요. 살랑살랑 봄바람이 숲속을 두리번거렸어요. 어? 아직도 겨울잠을 자고 있네? 봄바람은 친구들을 깨우려고 똑똑 문을 두드렸어요. 얘들아, 어서 일어나렴. 잘 잤다. 봄인가 보네. 굴 속에서 잠을 자던 곰이 기지개를 켜며 말했지요. 난 더 자고 싶은데 왜 깨우는 거야? 땅 속에서 잠을 자던 뱀이 머리를 빼꼼 내밀었어요. 개나리 꽃이 활짝 피었단다. 저기 봐. 어, 정말이네. 우와, 예쁘다. 봄바람의 말에 개구리가 깜짝 놀라며 훌쩍 뛰어나왔지요. 개굴, 개굴. 뭐, 벌써 봄이라고? 친구들아, 일어나. 우리가 늦잠을 잤나 봐. 개구리가 큰 소리로 말하자 개구리 친구들도 팔짝팔짝 튀어나왔어요. 봄바람이 휘휘 휘바람을 불며 다른 친구들도 깨웠지요. 친구들아, 우리 함께 봄소풍 가자. 봄바람의 말에 강물 밑에 물고기, 땅속에 달팽이도 톡 쏙 하고 나왔답니다.